연습만이 살길이다. 이거 아닙니까? 간다. 둘, 셋. 이게 아니지. 둘. 오늘은 포핸드 브라운드스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폼을 지난주에 배웠던 걸 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걸 좀 익숙하게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체득하는 시간. 제가 기준으로 삼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네 번을 하는데, 오늘이 두 번째고, 이제 앞으로 두 시간이 더 있을 텐데, 그 네 번 정도를 포핸드 그라운드스트로크를 배울 거거든요. 그 안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달에는 백핸드를 들어갈 겁니다. 원래 이제 그 레슨 받는 기준도 보면 한 달 보름이나 두 달 정도 백핸드를 배우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달 안에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 어느 정도 몸에 익히고 다음 주쯤에는 잘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응용까지 해볼 겁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서 충분히 가능한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저도 체크를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도를 나갈 거니까 그때그때 좀 연습을 잘 따라오시도록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주중에도 가능한 대로 연습을 좀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표는 지난주에 배웠던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습관이 되니까 그리고 교정을 하고 나면 공을 좀 많이 쳐서 그것이 몸에 대해 익숙해지도록 할 텐데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따가 공을 많이 칠 때 런닝 스트로크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때 자기 폼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멀리 뛰어가서 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내 폼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려우니까 대강대강 치고 있게 되면 우리가 따로 배우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막 운동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도 제가 한 사람 지적을 해드리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다 운동을 해나갈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공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지적을 못하겠지만 자기가 의지를 가져야 돼요. 어떤 물이 와도 쫓아가서 내 폼을 유지하겠다. 그 의지를 갖는 사람이 있고 그 의지가 흩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되면은 자기 손해예요. 우리가 잘 배우려고 왔으니까 가능한 대로 그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제가 그걸 조절은 할 거예요. 못하지는 않을 만큼, 할 수 있을 만큼 본인이 의지를 갖고 해야 되겠죠. 자, 지난주에 우리 연습했던 거, 두 번만 해볼게요. 자, 두 번만 해볼게요. 레디, 자, 페디 체크하고요. 이수성 선생님으로 합니다. 자, 페디 V에 뭐, 튀어나온 데가 있죠? 거의 손으로 걸치고, 손가락 네 개로 잡는다 그랬죠. 직접 손가락을 제외한 네 개의 손가락으로, 라켓을 잡아주고, 자, 라켓을 앞으로 날아보세요. 자, 여기 레디에요. 레디, 조금 더 조금 더 잡으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테니스는 그립에서 시작해요. 그쵸? 빨리 나보세요. 자, 갑니다. 레디, 턴! 그대로 있어요. 세게 다운! 잠깐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라켓이 땅을 묻으시겠어요. 좋아요. 버튼 앞으로 가는 준비하고, 스텝! 가까이 옵니다. 자, 임팩! 중간과 힘으로, 잠깐만 그대로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봅니다. 레디! 턴! 세게 턴! 중에서 더 두껍게. 땅을 봐야 돼요. 라켓은 땅을 봐야 돼요. 이 라켓은 땅을 봐야 돼요. 그렇죠? 멀리 서보세요. 오케이. 스텝! 오케이. 감사합니다. 보여주세요. 자, 볼로스로 오른발 좀 떼어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만. 자, 이제, 컷! 찾아가세요. 완전하게, 그렇지. 조금만 더 거리를 만들면서. 빨리 가, 빨리 가. 그렇지. 공을 조금만 천천히 던져줘요. 준비된 상태, 준비된 다음에. 던져, 이제. 그렇지. 그 다음에 토스를 해요. 그렇지. 지금처럼 해주세요. 아, 좋아요. 오케이. 발 움직이고, 둘, 셋, 이렇게. 박정원은 발을 더 움직여. 처음에 움직여. 더 발 움직여. 그렇지. 움직이고 들어가야 돼. 자, 그대로 갑니다. 아주 좋아요. 100점.
응, 다 잘하고 있어 지금. 그렇지. 세게 치면 안 돼. 그렇지. 좋아. 자, 팔을 움직이고, 자, 상대방한테, 그렇지. 100점. 이야, 잘한다. 만들어야 돼. 그렇지. 날아가면 안 돼. 공이 상대방한테 딱 가야 돼. 자, 상대방한테 간다. 정확하게. 그렇지. Very good. 자, 지금 우리의 목표는 정확한 폼.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도록 보내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 목표예요. 자, 세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세 번. 좋았어. 어유, very good, very good. 빨리 가, 빨리 가. 그렇지. 오케이. 자, 한 번만 더. 자, 정확한 폼으로 다시 빨리 간다, 빨리 간다, 빨리 간다. 오케이, 완전한 스윙으로. 그렇지, 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다시. 자,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준비된 다음에, 그러니까 레디라는 거는 준비라는 거잖아요. 준비됐나 확인하고 토스하세요. 자, 레디하면서 상대방이 준비됐나. 근데 여기서는 바로 움직여야 돼. 레디할 때 서 있으면 안 돼. 그렇지. 가면서, 오케이, 좋아. 다시 준비 만들어낸다. 오케이, 좋아. 자, 레디하면서 상대방이 준비가 됐나 확인을 하세요. 그대로 갑니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더 빨리 달려가야 돼. 좋아요. 자, 우리의 목표는 좋은 정확한 폼으로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보내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예요. 정확한 폼으로. 그렇지. 아, 세게 치지 마세요. 상대방 손에다가 사뿐하게 올려놔요, 공을. 상대방 손에다가 공을 사뿐하게 올려놔야 돼. 다시. 오케이. 완전하게 좋습니다. 라킴이라 좋아요. 오케이, 나이스. 폼 좋아요. 자, 한 번씩만 더 합니다. 오케이. 세 분, 여기 2조가 세 분이에요. 1조가 먼저 공을 쳐볼 텐데, 자, 제 팀 1을 동작을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한 조는 세 명이니까, 두 명은 공을 모으고, 한 사람은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알죠? 여기 밑에 두 분 이제 이따 공을 모을 거예요. 이제 건너오겠죠, 자, 그러니까 두 명은 공을 모으고 한 사람은 공을 찍습니다. 자, 2조가 먼저 공을 칠 텐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를 좀 더 넣어보세요. 제가 저쪽에서 공을 왔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 연습생대로 공을 다가와서 저한테 공을 보낸 다음에 사이드 스텝으로 합니다. 사이드 스텝으로. 그 다음에 백 스텝으로. 이렇게 해서 이 자리로 돌아오면 다음 사람이 나가고 있겠죠. 자, 연습합니다. 자, 시작. 펄, 백 앤 다운, 스텝. 스톱 그대로 있어봐요. 자, 앞사람이 나가면 다음사람 팔을 이 자리에 들어와 있어야 돼. 여기가 홈이에요. 앞사람이 딱 나가자마자 다음사람 여기 들어와서 팔을 움직이고 있어야 돼. 팔을 움직이고 있어야 돼. 자, 갑니다. 자, 공을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지금. 자, 스윙하세요. 또. 그 다음에 그대로. 여기서 중요한 건 완전한 스윙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저 잘하셨어요. 완전한 스윙을 해야 돼. 치다 말고 가면 안 됩니다. 완전한 스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백 스텝. 라켓 풀고, 라켓 풀고. 스텝 하고 돌아옵니다. 그럼 이 사이에 아웃사는 칠 거예요. 고! 들어오세요. 카운터 딱 들어야 돼. 자, 갑니다. 자, 쳤죠? 너네 딱 들고, 사이드 스텝. 백 스텝. 카운터 누르고, 이제. 꼭 걸어가세요, 오늘. 그렇죠. 가고, 자, 갑니다. 이어서 갈 겁니다. 오케이. 계속 해보세요. 고! 자, 공 이어서 갈 겁니다. 라켓 가슴 위에. 그렇죠. 고! 둘. 자, 나가면 카운터 빨리 들어와 있어야 돼. 그렇죠. 고! 오케이. 자, 스톱. 자, 이렇게 할 텐데,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폼이 흐트러질 거예요, 이제. 저 옆에서 공 치우세요. 폼이 흐트러질 건데, 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제 1조는, 커팅 가져서 공 모아보세요.
레디. 아, 저 카트 그려나? 고! 갑니다. 고! 내가 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지. 자, 그러면 다니면서 찍어야 돼. 네. 고! 자, 내 손에 딱 공 와야 돼요. 자, 갑니다. 고! 여기서 손으로 공 와야 돼. 네, 그 다음에 폼을 지켜야 돼. 폼을 만들어야 돼. 예, 간다. 자, 가져와야 돼. 그렇죠. 자, 폼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네, 내 손에 공 와야 돼. 내 손에 공 와야 돼. 그렇지. 그러면서 폼을 지켜야 돼. 빨리 와야지! 네, 자라. 바로 움직이고 있어야 돼. 그렇지. 다음 상태라도 바로 움직이고 있어야 돼. 그거 스위스파 잊지 말아요. 그렇지. 스위스파. 잊어먹었어? 예, 네, 간다. 빨리 와. 빨리 와. 야이 날리면 어떡해. 날리면 안 돼. 내 손에 공이 사뿐하게 들어와야 돼. 여기는 사뿐하게 들어와야 돼. 그렇지. 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폼이 흐트러진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아, 그런 사람 자기 손해야. 그렇지. 자, 어려워도 폼을 만들어야 된다. 처음 빼기 전에 안 하고 들어왔어 지금. 턴백이 너라고 들어야지. 스텝을 먼저 했잖아, 승민아 씨. 그렇지, 잘했어. 빨리 와! 턴백 빨리 안 와! 간다, 고! 자, 공 잘 하면은 이제 어려운 공도 갈 거예요. 자, 어려운 공은 어떤 공이냐? 이런 공이에요. 자, 그래도 똑같이 갑니다. 런! 자, 빨리 와! 만들어! 그래도 폼이 흐트러지면 안 돼. 어디 갔어? 내 날리고 있네. 난 내 손으로 공 들어와야지. 자, 어려운 공이 올수록 고맙습니다.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내가 잘하니까 어려운 걸 주는구나. 빨리 와! 잘 못하는 사람은 어려운 거 안 줘, 이제. 어, 잘하니까 뭐 어려운 걸 주는 거야. 자, 이만큼 줄 거야. 얘 난리다, 이거. 자, 어려운 공이 오면 고맙습니다 해야 돼. 야, 내가 잘하니까 어려운 걸 주는구나.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뛰어! 거기서도 폼을 만들어내야지! 거기서도 폼을 만들어내야지. 어. 예, 자, 폼을 유지해야 돼요. 또 아까 안 끄고 움직였어. 그렇지, 갑니다. 고! 완전하게 피니시까지 해야 돼. 카메라맨. 아, 참 잘했다, 이거. 해봐. 어이, 날리면 안 돼. 인센트! 뛰어, 고! 간다. 됐어. 고! 턴. 간다. 어이,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우리 폼을 유지하면서 폼을 정확하게 와야 되는데. 그렇지. 자, 여기로 와야 돼. 공 와야 돼. 여기 뭐야, 이거. 인센트를 못하고 있잖아. 됐어. 간다. 고! 어, 좋았어. 간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더 빨리 와. 이거 만들어내야 돼. 좋아요, 100점. 빨리 와! 둘, 셋, 갑니다. 둘, 셋, 한번 더. 둘, 더, 간다, 여기. 둘, 만들어야 돼. 그렇지. 잘했어요. 여기 와야 돼. 그렇지. 카메라 다양하게 찍어줘. 저 뒤로 가고, 네. 여러 가지 갖고, 이쪽에서. 날리면 안 돼, 날리면 안 돼. 내 손으로 공 와야 돼. 그렇지. 내 손으로 공 와야 돼. 폼을 유지하면서 여기로 와야 돼. 그렇지. 해봐! 여기 와야 돼. 폼 유지하면서. 아이, 폼이 안 나와. 그렇지. 좋았어요. 아주 좋아요. 어. 만들어. 오케이. 간다. 빨리 와. 그렇지. 준비. 잘했어요. 이번에. 아주 잘했어. 어. 간다. 들어오세요. 둘. 셋. 한 번 더. 네. 준비. 어. 잘했어요. 자, 옵니다. 나이스. 어. 피니시를 만들어내요. 오케이. 자, 만들어내야 돼. 스윙 만들어내야 돼. 이야, 잘했다. 참 잘했어요. 만들어주세요. 어. 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그렇지, 됐죠? 둘, 그만. 공추. 어. 자, 그만. 자, 전자.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완전하시면 하나, 뒤로 돌아서면 안 돼. 저기 등을 보이지 마라. 정면을 보고, 아니야! 정면을 보고 가야지. 사이드 스텝, 백 스텝으로. 어. 그렇지. 완전한 스윙을 하고 사이드 스텝, 백 스텝으로. 품을 딱 유지해야 돼. 그렇지. 잘한다. 자, 만들어봐. 그렇지. 좋았어. 아, 그렇지. 그렇게. 좋았어. 간다. 준비. 자, 품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더 공이 내 손으로 와야 돼. 내 손에 공이 딱 들어와야 돼. 여기로 공이 들어와야 돼. 여기로. 그렇지. 내 손에 공이 딱 들어와야 돼. 여기로 들어와야 돼. 그렇지. 잘했어. 여기로 공이 들어와야 돼. 그렇지. 100점. 잘한다. 좋았어. 어. 그렇지. 잘한다. 어. 그대로 갑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준비. 날아가면 안 돼. 여기로 훅 들어와야 돼. 그렇지. 둘, 셋, 준비, 고! 오케이.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만들어! 만들어! 오케이. 피니시까지 완전하게. 그렇지. 최대한 정확한 폼으로. 왔어. 정확한 폼으로. 스위스파는 안 맞았어, 지금 물은. 자, 간다. 자, 이제 어려운 볼이 갑니다. 잘하면. 자, 잘하는 사람만 어려운 볼을 줄 거예요. 그럼 고맙습니다 해야 돼. 자, 간다! 고! 자, 해봐! 자, 응! 야, 빨리 와! 자, 아니야, 폼이 흐트러졌잖아! 어려운 볼이 와도 정확한 폼을 유지한다! 자, 어려운 볼이 와도 정확한 폼을 유지한다! 자, 할 수 있나? 그렇지, 정확한 폼을 할 수 있나? 정확한 폼으로! 우리가 연습했던 폼을 잘했어, 지금. 자, 간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자, 만들어! 그렇지, 100점! 만들어!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빨리 가. 만들어. 폼을 유지하면서 공도 정확하게. 지금 공이 여기로 와야 돼. 공이 여기로 와야 돼. 야, 날아가면 안 돼. 여기로 보내. 이게 뭐야? 여기로 보내. 그렇지. 자, 여기로 보내. 여기로 보내. 그렇지, 잘한다. 만들어 가. 오, 좋았어. 100점. 만들어. 옳지, 잘한다. 좋아요. 지금 잘하네. 만들어 봐. 자, 날리면 안 돼. 날리면 안 돼. 여기로 와야 돼, 공이. 여기 와야 돼. 나한테 와야 돼. 그렇지, 잘한다. 어려워. 그렇지, 준비. 자, 만들어야 돼. 오케이, 자, 간다. 원래 가서. 자, 홈에서 지키려. 홈. 자, 간다. 비켜. 빨리 가. 자, 간다. 홈. 둘, 준비. 둘, 셋. 다시. 고. 갑니다. 고. 네, 하나, 둘, 셋. 자, 내 손으로 와야지. 공이 날아다니면 안 되는데. 다시, 여기로 와야 돼. 여기로 와야 돼. 그렇지. 또, 여기로 와야 돼. 오케이. 자, 온다. 빨리 와. 처음 백인 다운 하고 기다려야지. 그렇지. 처음 백인 다운 하고 기다려야 돼. 준비. 둘, 온다. 하나만 더. 네, 준비. 고. 둘, 됐어. 고. 오케이. 컷. 자, 우리가 이제 맨 처음 했던 건 그 자리 서서 이제 어렵지 않게 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아웃사이드였죠. 난이도가 높았다면 빨리 던지는 거 쫓아가서 치는 거였는데 이건 아웃사이드였어요. 이번에는 좀 난이도가 높은데 인사이드 연습을 할 거예요. 자, 한번 펴보세요, 홈에. 자,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공이 이쪽으로 오면 백핸드로 치면 되겠죠. 근데 이걸 백핸드로 안 치고 핸드테니스에서는 프랜드로 칩니다. 웬만한 볼도. 그래서 그 볼을 연습을 할 거예요. 물론 더 멀리 가는 볼은 백핸드로 치겠지만 웬만큼 짧은 볼들은 돌아서서 프랜드로 쳐요, 핸드테니스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인사이드 볼 연습을 할게요. 자, 이쪽으로 같은 얘기 들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인사이드 보실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 공이 여기로 올 거예요, 이제. 여기로 오면 이 공을 치러 갈 때 어떻게 하냐면 기역자로 움직여야 돼, 기역자로. 그래요? 자, 왼쪽으로 한번 쭉 가보세요. 공과의 거리를 확보를 해야 돼, 더 많이 가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는 다시 앞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기역자 모양이죠. 그죠? 네. 다시 한번 가보세요. 이거를 빠르게 하셔야 돼요, 빠르게. 시작, 가봐요. 빨리 갔다가, 빨리 들어와요. 그렇지. 더 들어야 돼. 그러면, 예, 다시 가보세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게 좀 거의 가깝죠, 몸에.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해봤지만, 아웃사이드는 멀었죠. 그러면, 이 볼은 머니까 빨리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볼은, 가까우니까 천천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보여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몇 걸음인가 한번 세워보세요. 자, 아웃사이드 하나, 둘, 셋, 몇 걸음이에요? 세 걸음. 자, 다시 들어가보세요. 이제 인사이드 할 거예요. 몇 걸음인가 보세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몇 걸음이에요? 다섯 걸음이에요. 그죠? 어디가 더 많이 빨리 움직여야 되겠어요? 인사이드. 인사이드가 빨리 움직여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아웃사이드는 눈에 보이잖아요. 거기 멀잖아. 빨리 뛰어가지. 인사이드는 가깝거든. 그러니까 이거 천천히 가. 나중에는 항상 치다 보면 불편해요. 치려면 어려워. 왜 그러냐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공은 자꾸 오거든, 나한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인사이드는 아주 멀리 가는 공하고 똑같아요. 그냥 아주 빨리 움직여야 돼. 그리고 그 궤도를 따라서 움직여야 돼. 기역자 모양으로. 그리고 주의할 거 하나 더. 이걸 하다 보면 또 발음 움직임 때문에 라켓을 준비 안 하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턴 백앤다운 하고 움직여야 돼. 턴 백앤다운 이게 스텝이야, 이제. 기역자로. 해보세요. 스텝. 이게 스텝이야, 이게. 그렇죠. 이게 스텝이에요. 턴 백앤다운 하고서 움직이셔야 돼요. 이게 주의사항이 좀 많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디. 1년 정도로. 그대로 합니다. 연습. 자, 시작. 공이 왔어요. 토. 토. 와서. 잠깐만. 쏙. 자, 그립 더 두껍게 잡아야 돼. 그립은 중요합니다. 자, 레디. 자, 고. 자, 기역자로. 자, 그 다음에 기역자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뺀 뒤로 갑니다. 자, 여기서 하여튼, 옆으로만 가서 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이따가 1조 할 때도, 내가 치다 보니까 옆으로만 가서 그냥 치는 거야.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옆으로 갔다가 어떻게든지 한 발을 집어 넣어야 돼. 안쪽으로. 자, 손에 꺼. 자, 나와, 이제. 여기 기억자 못 만드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따 보면. 옆으로만, 이렇게 오면 잘못된 거지. 다시. 다시. 기억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자라고. 옆으로 갔다가 들어와야 돼. 그다음에 들어와! 빨리 들어와야 돼. 이렇게 천천히 가서 안 돼. 아주 빨라야 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야,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공이 손에 딱 들어와야 돼요. 계속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공이 손에 딱 들어와야 돼요. 고! 빨리 와! 갑니다. 자, 빨리 들어와야 돼. 기역자로. 그 여기서 딱 보면 들어와야 돼. 내 손에 공이 들어와야 돼. 그렇지. 이 공이 다 내 손에 들어와야 돼. 그렇지. 날리면 안 돼. 핀시까지 완전하게. 적에게 등을 보이지 마라.
자, 왼쪽을 쭉 빠져. 자, 왼쪽을 쭉 빠져. 왼쪽을 빠져. 등을 보이지 마. 그렇지. 수영 정면으로. 쏘. 들어와. 그렇지. 그 잘했어. 됐죠. 쏘. 들어와. 들어와. 앞으로 들어와. 그렇지. 간다. 자, 빨리 들어와. 이렇게 들어와. 됐어. 갑니다. 쏘. 자, 옆으로 쭉 빠져주세요. 왼쪽으로. 쏘. 됐어. 준비 안 하고 움직였는데. 처음 생겼다고 안 하고 왔어. 그렇지. 굿. 자, 움직인다.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오케이. 자, 빨리 와. 앞사람이 나가면 홈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 자, 나 다시 처음부터 주문이 같아. 또! 지금 홈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렇지. 끌어 올렸어야 돼. 올려봐. 그렇지, 100점. 올려봐, 올려봐, 올려봐! 뒤로 가면 안 돼. 더 앞으로 들어와야 돼. 그렇지, 좋아요. 자, 앞으로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100점. 자, 기역자로 들어와야 돼. 기역자 들어와. 그렇지. 기역자 모양을 만들어내야 돼. 둘, 셋. 왔어. 그러면 뒤로 갈 때 지금 보이면 안 돼요. 뒤로 등을 보이면 안 돼. 당기게 등을 보이지 마라. 어, 자, 앞을 딱 보고. 그렇지, 그대로 가. 앞에 보고, 그렇지. 그렇지, 좋아. 간다, 들어와. 아, 갑니다. 어, 내 손을 굴 들어와야 돼. 들어왔어. 둘, 셋, 예, 간다. 굿, 좋았어. 간다. 둘, 셋, 이게 아니지. 둘, 둘, 간다. 둘, 셋, 이, 하나. 앞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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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들어와야 돼. 확실하게 앞으로 들어와야 돼. 확실하게 들어와야 돼. 늦었어. 들어와야 돼. 그렇지. 공 초점을 찍어줘. 확실하게 들어와야 돼. 지금 인사이드 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둘, 셋. 내 손에 잘했어. 콜로스로까지 완전하게 자기 폼을 유지해야 돼. 자기 폼을 유지 못하는 사람은 손해예요, 그러면. 자, 자기 폼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립 좀 더 뜨겁게 잡으세요. 그립. 잘 봐요, 그립. 어, 됐어. 잘했어. 완전 빨리 들어와. 자, 간다. 스윙시까지 완전하게 그립 더 두껍게. 김민서도 그립 더 두껍게. 준비, 고! 만들어, 만들어! 아이, 그걸 실습하면 못 맞춰. 간다, 고! 빨리 와, 빨리 와! 왔어. 자, 스윙 만들어. 오케이, 베리 굿. 오케이. 자, 어떤 공이 와도 내 손에다 공을 굴릴 줄 알아야 돼. 고! 또! 좋았어, 간다, 고! 네, 좋았어, 고! 또! 셋, 좋았어, 간다. 하나, 빨리 들어와.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간다. 하나, 둘, 셋, 아주 좋아요. 오, 네, 됐어. 자, 그만, 자, 컷. 들어오면서 만들고, 그렇지. 자,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하여튼, 막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나는 내 스윙 유지하겠다고 해야 돼.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내 스윙 꼭 해야 돼. 그게 우리가 배우자고 하는 목적이란 말이지, 지금. 그냥 막 대강대강 가지고 그냥 막 하다 보면 정신없고 그러면 안 돼. 정신 딱 차리고 나는 내 스윙을 이제 하겠다. 그럼 정신 파닥 차리고 해야 돼. 자, 간다. 고! 자, 내 스윙을 이제 하겠다. 자, 그렇지. 이제 하겠다. 그렇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스윙을 하는 거야. 그렇지. 이걸 배워볼까. 홈에서 출발해야 돼. 홈에서 출발해야 돼. 그렇지. 고! 간다. 됐어. 자, 한번 빨리 움직여. 팔 안 움직이면 안 돼. 한쪽 손도 바로 움직여. 네. 준비할 때. 그렇지. 거기 바로 움직여. 이거 서 있으면 안 돼. 그렇지. 딱 움직이다 나와야 돼. 그렇지. 잘했어. 레디라는 거는 바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야. 자, 레디 할 때는 바로 움직이고 있어야 돼. 부릉부릉부릉부릉 하셔야 돼. 그렇지. 간다. 고! 돌려봐. 와. 내 손을 그럼 정확하게 오는 사람이 잘하는 거야. 이게 빗말려서 오는 건 안 돼. 빗말려서 오는 게 잘못. 야, 빨리 안 돌아. 기역자로 돌아야 된다니까. 그렇지. 기역자로 돌아야 돼. 기역자로 돌아야 돼. 돌아야 돼. 오케이. 준비. 에이씨. 간다. 들어와. 들어와! 못 들어오잖아. 딱 옆으로 갔으면 앞으로 빨리 들어와야 돼. 그렇지. 잘했어. 근데 라켓 준비가 안 돼 있어. 준비, 뭉치고. 펌백앤다운을 먼저 하고 들어와야 돼요. 고! 됐어, 간다. 고!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어. 아니, 홈에서 출발해야 돼. 여기 홈에서 출발해야 돼. 둘, 셋. 그렇지. 자, 홈에서 뭉치웁니다. 뭉치고 돼. 거기가 홈이에요. 준비!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간다, 고! 내 손을 만들어! 오케이. 준비, 둘, 셋, 간다, 하나, 들어와! 오케이. 준비, 하나, 둘, 셋, 간다! 둘, 스윙, 좋아! 준비! 네, 앞에 공 착하면 공 치우세요! 준비, 고! 네, 간다, 하나, 둘, 셋, 좋았어! 큰 잘했다, 이렇게. 그렇지, 폼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자, 공을 치워주세요. 네, 고! 네, 좋았어, 고!
예, 간다. 예. 네, 다시 간다. 들어와, 빨리 들어와. 그렇지. 자, 둘, 앞으로 들어와야 돼. 기역자 모양 잊지 마세요. 꼭. 네. 기역자 모양 잊지 마세요. 어, 하나, 둘, 셋, 다시, 어. 네, 간다. 셋, 좋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발 움직이고 나와야 돼. 아, 살지 않네. 네, 갑니다. 고, 들어와, 들어와. 네. 하나, 둘, 셋, 준비. 좋았어, 간다. 셋, 하나, 만들어야 돼. 오케이, 100점. 충분 좋았어요. 다시, 스윗스팟, 둘. 아이, 늦었어, 늦었어. 다시, 발 밟아보자. 만들어, 지, 고, 스윙 만들어. 그렇지. 자기 스윙을 만들어내야 돼. 오케이. 자, 또 만들어, 고.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앞으로 들어와야 돼. 자, 들어와야 돼. 둘, 셋. 자, 컷. 자, 그대로 찍어도 돼요. 좀 더 앞. 자, 여기서 이번에는 제가 공을 손으로 받지 않고 그냥 저쪽으로 세게 쳐보겠습니다. 타겟은 저쪽 가운데 라인. 자, 여기에서 이거 홈이에요. 여기서 한 사람이 붙일 수 있어요. 하나 치고, 하나 붙인 다음에 저 뒤로 돌아서 다음 자리로 갑니다. 자, 한번 이런 정도로 서보세요. 자, 준비. 자, 한, 두 개, 시작. 아웃사이드. 다음 사람 딱 들어야지. 아, 여기를 종대, 종대. 다음 사람 들어야 종대. 자, 갑니다. 이어서 한 번. 둘, 오케이. 자, 하나 더. 맨 뒤로 갑니다. 여기로 들어야 돼. 그렇지. 자, 그만. 자, 여기로 홈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로. 여기 다시 1을 종대. 준비. 어? 자, 다시 얘기하지만 폼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타겟은 저쪽 구석이에요. 저쪽이에요. 레디. 한 사람이 두 개씩. 갑니다. 폼을 통해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사람 나와요. 준비. 여기 숨어라. 간다. 폼을 유지해야 돼. 아, 미리 가면 안 돼. 홈에서 기다려야 돼. 홈에서. 그렇지. 둘, 셋. 좋아요. 준비. 간다.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오케이. 기다려. 자, 이제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은 가볍게 움직이면서 라켓을 들고 이렇게 움직여야 돼. 가만히 서 있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야. 그럼 미리 가도 안 돼. 공이 오면은 공에 맞춰서 가야 돼. 공 치고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하는 거는 공에 내가 거리를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미리 달려가가지고 꼭 공이 잘못 왔다 이러면 안 되고 여기서 움직이면서 공이 어디로 오나 봐야 돼. 그걸 치고 나서 그 다음 지점이야. 여기가 2부 두 번째 홈. 거기서 또 두 번째 공을 기다렸다가 공이 오면 쫓아가야 돼. 공이 어디로 올지 몰라요. 미리 가면 안 됩니다. 자, 자, 하나. 기다려. 두 번째 홈까지 가서. 그렇지. 자, 간다. 둘, 셋, 간다. 저쪽으로 치라 그랬는데 자꾸 나한테 보내네. 네네네. 저쪽으로. 나도 홈. 자, 기다려봐. 둘. 자, 홈까지 빨리 이동해. 홈까지 이동해서 홈에 갔다가 가야 돼. 둘, 셋, 준비, 간다. 둘, 자, 최대한 폼을 유지하세요. 준비, 우리가 배웠던 폼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준비, 간다. 라켓 미리 펴고 있지 말고 라켓 가슴에 들고 있어요. 그렇지. 가슴에 딱 들고 있어야 돼. 아, 폼 좋다. 빨리 가야지, 지나갔어! 딴 생각했어. 잠깐. 간다! 그렇지. 자, 스윗스팟에 맞춰야 돼. 둘. 자, 잘하는 사람한테는 더 어렵게 준다고 그랬죠? 어렵게 오면 고맙습니다. 해. 그렇지. 지금 발전소 맞춰놓고. 둘, 셋, 간다. 하나. 어디 갔어? 야! 잠깐만, 공 치워야 돼, 앞에 있는 거. 네트 앞에 있는 거. 다 치워야 돼. 자, 컷! 자, 저자. 자, 누구 다른 사람. 생각하면 돼요. 둘, 저 옆에, 잠깐만. 저 앞으로 와요, 앞으로. 여기 앞에. 그렇지, 네트 있는 데서. 네트 옆에서. 너 앞으로 가. 이거, 너. 둘, 됐어. 핑시를 정확하게. 누구 폼이 좋은가 보려고 그래요. 자, 이, 둘, 셋. 자, 시선은 앞에만 봅니다. 자, 다른 데 보면 안 돼요. 시선은 정면을 보면서 다음 공을 딱 가야 돼요. 자, 어려운 공이 이제 갈 겁니다. 우리, 어려운 공이 가도 폼을 틀리지 않도록. 우리, 자. 어려운 공이 가도 폼이 틀리지 않도록 둘 여기서 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우리 둘셋 아픔 좋다. 자, 만들어 만들어 에이 그 날려 폼 치우고 가죠. 우리 하나 둘 자 폼 치워주세요. 우리 갑니다. 움직이고 하나 둘 뒤로 둘, 셋, 핑시까지 완전하게 잘했어요.
앞에는 네, 간다.
마지막 한 번. 쳐. 둘, 더.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더. 미, 어. 지나갔어. 둘. 자, 한 번만 더 하면 제대로. 어. 예, 둘. 준비하다 뭐 하자. 넷. 한 번 더. 맞으러 봐. 에이, 거기가 안 맞아. 자, 맞으러 가자, 이제. 어. 둘. 좋았어. 어. 둘, 셋. 좋아요. 그대로 만들어. 어. 좋았어. 준비, 고. 하나, 둘, 셋. 준비, 고. 셋. 여러분, 몇 면 만들어야 돼. 어. 둘, 셋. 하나. 자, 앞으로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그대로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가까이 오세요. 자, 오늘 이제 포핸드 스트로크 두 번째 시간인데 처음에 폼을 점검을 했고 나중에는 폼을 흐트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안 흐트러졌어야 돼요. 한 몇 퍼센트 정도 흐트러졌나요? 내가 지금 100%를 기준으로 보면 내가 나중에 러닝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흐트러졌는데 한 몇 퍼센트 정도? 그 정도보다 더 잘했어요. 한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70, 80 정도. 네. 그러니까 원래의 자기 기준 스윙에서 내가 뛰니까 이 정도는 흐트러지더라. 여기는 몇 퍼센트? 그러니까 유지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80% 유지된 거죠? 20%는 흐트러지죠. 80% 흐트러지. 흐트러지면 안 돼. 자, 여기는 원래 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유지된 것 같아요? 15%? 15%? 어. 아, 이거 너무 공손한 거고. 어때요? 60% 유지된 원래 폼에서? 네. 어? 그치. 그 정도쯤은 된 것 같아요. 여기는? 30%? 그것도 겸손한 거야. 제가 지금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폼이 잘 유지가 됐어요. 거의 뭐 많이 이제 동영상 그래서 찍어본 건데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원래 우리 폼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집중도가 높았고 뭔가 이렇게 그 폼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기 실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 폼을 가지고 자기가 이번 주중 안에도 시간이 되는 대로 연습을 좀 하시고 기왕에 테니스를 할 때는 그 폼을 좀 배운 대로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막 공을 치는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잘 주고받고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한 가지 더 청구를 말씀드리면 만약에 게임을 하게 되면 지난주에 우리 대회를 했지만 게임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폼을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아마 대부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게임을 할 때도 내가 폼 배운 대로 해봐야지 하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자기 폼도 안 나오고 게임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얽매여서 공을 한 개도 제대로 칠 수가 없어. 공이 이렇게 일정하게 오지를 않는데 막 정신없이 오는데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폼을 만들겠어요? 게임을 할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게임을 할 때는 레슨한 거 다 잊어버리세요. 편하게 게임을 즐기세요. 자기 가지고 있는 실력 가지고 재밌게 하세요. 시선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해요.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폼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땐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배웠던 폼이 나올 수 있어요. 딱 쳤는데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폼 연습했던 대로 나왔다 친 다음에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실력인 거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게임하면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따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게임할 때는 그냥 즐기세요. 그 대신에 게임을 안 할 때는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때는 배웠던 걸 잘 생각해보고 동영상 있으니까 동영상도 한번 보고 이러면서 배웠던 대로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연습은 연습답게 하고 게임은 즐겁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가까이 모여보세요. 이제 끝낼 텐데, 오늘 구호 뭘로 하면 좋겠어요? 연습만이. 자, 가까이 오세요. 자, 그러면 제가 시작하면 연습만이 살길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습만이 살길이다. 자, 가까이 오세요. 자, 시작! 연습만이 살길이다! 이거 아닙니까? 갓! 같이 해야 되나? 같이.